여기는 강릉 포동포동 포남동. 맛있는 집밥 먹으러 왔습니다. 랄랄라랄랄랄랄랄랄라. 위야, 가정집인데? 맛있다고 소문난 집 정원 식당입니다. 딱 80년대 스타일 단독주택 분위기입니다. 일단 들어갔습니다. 그냥 들어가면 되나? 아직 없다. 안 보여. 사장님 지금 식사 돼요? 둘이요. 우와. 진짜 가정집이네. 예, 방으로 가자. 응. 응. 와. 가요. 네. 냄새. 이야. 진짜 방이네. 열이면 아홉이 시킨다는 보리밥 두 개 시켰습니다. 주방도 엄마가 해주던 딱 그런 분위기. 사장님 아니야, 할머니요. 네, 어머님이든. 혼자서 다 하셨던 엄마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. 와. 어머님 저희 바다 갈까요? 음식 나오면? 어? 바다 갈까요 저희? 아, 그래요. 예? 아,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. 예, 예. 야. 나물 맛있겠다. 나물. 무생채, 우, 고추장, 가지. 예. 촬영할 거야. 예. 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남의 집이 아니네. 쭉 가세요. 나머지. 이야. 와우. 대접이 엄청 크네. 보리밥에 계란 후라. 보리밥. 국물 먼저 추르르. 야. 그래? 응? 볼까? 와. 두부에다가 무. 간단하네, 내 용물은. 어우, 다르다. 맛있지? 달라, 달라. 응. 무 하나 먹어봐야지. 무 하나. 짠. 그냥 요 찌개 하나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슬슬 비벼볼까요? 골고루?
완수된다. 오, 와. 마늘님은 비비고 저는 계란후라이 그냥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일단 그냥 먹어야지. 좀 얍실하긴 했지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아이 좋아. 도라지. 마늘이 먼저 한 입. 난 착한 남자. 고기쟁이인 제가 간만에 채소로만 먹었더니 속이 편안했습니다. 드시는 배추김치 따로 드셨네. 한번 먹어보자. 와 맛있겠다. 짠. 비빔밥도 짠. 많이 드셔.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마누님 진짜로 설거지하고 올 뻔했습니다. 우리 마누라 알바 시킬까요? 여기 와서. 맞아. 야, 진짜 딱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네 여기. 네. 자.